자, 문제고 시험지 풀입니다. 9번. 얘 세 개가 일사분면 위에 한 점에서 모두 만난대. 연립방정식 풀라는 거야. 문자 두 개, 식 세 개야. 못 풀면 바보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사분면점 A니까 A점 여기서 나오는 근은 X좌표, Y좌표 둘 다 모여야 돼? 양수. 됐습니까?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요. 기역식, 알파랑 베타. 알파에다 5로 곱할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5. 베타에다 얼마를 곱해? 6.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6.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까지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두 개 뭐해?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11y제곱은 마이너스 11. y제곱은 얼마? y는 뿔만 1인데 1사분면. 양수니까. y가 1이면 아무데나 넣어도 돼. 알겠어요? x는 2가 되겠죠. 맨 밑에 식에다 넣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확인해봐. 알파에도 넣어보고 베타에도 넣어봐. 5분의 4 빼기 5분의 9. 마이너스 1 나오지? 베타에도 넣어봐. 5, 6분의 4, 3분의 2죠. 더하기 3분의 1. 1 나오지? 그래서 A점의 좌표가 뭐였다? 2,1이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요 세 2차 곡선이 모두 2,1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뭘 구하는 거? 접선 구하는 거. 그럼 알파에서의 접선을 알파 다시라고 할게. 얘는 5분의 XX라고 놓고 X좌표 넣는 거잖아. 2X 빼기 5분의 9YY라고 놓고 1을 넣는 거잖아. 9Y는 마이너스 1. 이거란 말이야. 어렵니? 그 다음에 아, 접선을 L1, L2, L3라고 했는데 문제를 안 읽어가지고 이게 L1이라 그런 거야. L1. 그럼 L2는 베타의 접선 2,1에서의 접선. 그럼 뭐야? 6분의 2x 3분의 1y는 1. L3는 뭐야? L3는 y, y라고 놓으니까 y는 x는 뭐라고나 2분의 x 플러스 x. 거기에다 2를 넣는 거라고. 그리고 빼기 1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뭘 구하래? 문제에서 뭘 구하래? y절편 중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구하래. 그러면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0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L1의 y절편 구해봅시다. L1의 y절편은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9,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얼마 나와? 9분의 5. L2의 y절편 구해봅시다. x에다 0 넣으면 3분의 y는 1이니까 y는 얼마 나와? 3. L3의 y절편 구해봅시다. x에다 0 넣으면 y는 1 빼기 1, y는 얼마 나와? 0. 여기에다가 0 넣으면 2분의 2는 1이라고. 1. 그리고 원래 빼기 1이 있었어요. 됐어요? 그럼 최대값 얼마? 3. 최소값? 0. 이렇게 되겠죠. 이 최대 최소값에 뭘 구하래? 빼기를 구하래.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해되십니까? 어려워? 12점 주는 거다, 야, 9번. 9번은 주는 거고요. 하씨, 녹화를 안 했네. 너무 문제를 집중하다 보니까 녹화하는 거 깜빡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얘, 장축 10이야. n등분을 해. n등분을 하면 점은 n-1개 생겨. 알겠지? 점은 n등분하면 n-1개 생겨.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장축의 길이다. 그래서 5등분을 하면 점이 4개 생겨.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걸 의미한다고 시그마 붙이면.
그럼 장축의 길이 몇 개? 두 개. 5등분이면 장축의 길이 몇 개? 두 개. 근데 이걸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5등분이면 점은 네 개 생겨. 5등분이면 점은 몇 개? 네 개.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몇 개 생기는 거야? 두 개. 이해되시죠? 그걸 쓰는 거야. n이 홀수일 때는 점은 n-1개 생겨. 그럼 점이 짝수개지? 그럼 이 시그마에 있는 요 기호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 녀석들 다 더한 거, 아 이거 더한 거까지 해가지고 얘는 장축의 길이가 몇 개 생겨? 2분의 n-1개. 근데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장축의 길이 얼마야? 10.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럼 얘는 5가로 n-1 이렇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는 pk는 점이 n-1개가 되는데 역시 점은 n-1개인데 이 n-1개의 짝수의 홀수야. 홀수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x좌표가 0인 게 하나 생겨. 이해돼? x좌표가 0인 게 반드시 생겨. 그러므로 하나를 점을 하나 더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6등분이면 점이 몇 개 있어? 타원 2의 점이 pk가 몇 개 있어? 다섯 개.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요 점이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니까 얘네들은 장축의 길이의 합이 몇 개 생기는 거야? 두 개 생기는 거야. 얘 빼고 0 빼고. 이해가 되십니까? 0은 뭐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x좌표가 0일 때. 0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s는? s는 얘는 아하 점이 n-1개인데 0인 점 하나 더 빼니까 2개. 이해돼? 이걸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눈 것만큼 장축의 길이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5가로 n-2가 되겠죠. 근데 얘 뭘 구하래? 이걸 어떻게 짝수 홀수일 때로 어떻게 닫어요? 결국은 구하라는 게 뭐야? n-1분의 s인데 얘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s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잖아. 첫 번째 s 뭐였어? 5n-1이니까 n-1 밑에 깔면 뭐야? 5. 홀수일 때는 뭐였어? 5n-2니까 n-1분의 5 가로 n-2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3보다 큰 홀수 n.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5만. 짝수일 땐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n은 홀수이니까 답은 5만 돼요.